자, 반갑습니다. 오르비 수학 강사 고병훈입니다. 시험 보느라 참 고생들 많으셨는데, 오늘은 이제 어저께 시험을 보고 아침에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수업 있는 관계로 선생님 문제를 좀 늦게 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시험 보면서 느꼈겠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보는 학생들과 또 밖에서 보는 학생들은 아마 느낌이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괜찮았던 문제였다. 그러나 이제 방심은 금물이다.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죠. 방심은 금물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공통과목 해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쭉쭉쭉 진행이 됐을 거고, 아마 6월 평가원에서 이제 평가원의 그런 패턴, 흐름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결과, 결과적으로 고난도 킬러 문제는 출제를 하지 않으면서 조금 준 킬러들이 어려워졌다라기보다는 계산이 좀 복잡한 것들이 많아졌다. 이거는 역시 다른 선택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앞으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계산을 좀 빨리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고, 오늘 해설 강의를 듣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테고, 선생님 풀이를 보면서 내가 요거 부분은 요렇게 전개를 했는데 이 선생님 왜 이렇게 약축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갔을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6월 평가원과 마찬가지로 전풀이를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공통 1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일단 1번은 조금 독특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8제곱근 루트 4분의 지금 4제곱근 루트 32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거를 분수로 계산하기보다는 어차피 8제곱을 하면 어차피 없어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8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8분의 1제곱을 하면 될 것 같아, 그쵸? 이런 것들은 좀 센스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얘는 8제곱근 하니까 4니까 2의 제곱이 되시고, 얘랑 얘랑은 약분하니까 이렇게 제곱이 될 거야, 맞죠? 그럼 얘는 2의 5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10제곱이 되고, 이것의 몇 분의면 8분의 1제곱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2의 10제곱에서 2의 2제곱을 빼니까 2의 8제곱이 되고, 2의 8제곱의 8분의 1제곱이 되니까 정답은 2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다. 됐죠? 이제 이런 문제는 좀 빨리빨리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자, 2번은 지금 fx가 주어졌는데 f'x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수를. 자, 도함수는 3x제곱 더하기 6x 이렇게 되시고, 우리 리미트 h가 0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이 값을 지금 구하는 건데, 우리 이거 배우셨죠? 0분의 0꼴이니까 함수가 f였으므로 f 프라임 괄호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 2법칙 하나 두 개가 똑같고, 그 다음 3법칙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 프라임 1을 구하니까 정답은 9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자, 3번은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a2 곱하기 a3의 값이 현재 2가 됐고 a4의 값은 현재 4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 a6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a2 곱하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거꾸로 가시면 돼. 우리가 a2는 a4에다가 얼마를 거꾸로 가야 되지? 두 칸 앞으로 가셔야 되죠. 공비는 r을 곱해 나가니까 뒤로 거꾸로 가면 r을 나눠 주셔야 되겠지? 두 칸 앞이니까 r제곱분의 1이야. 그래서 얘는 r제곱분의 4 이렇게 가시고, a3의 값은 한 칸만 앞으로 가면 되니까 우리가 a4 곱하기 r분의 1입니다. 그래서 r분의 4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그럼 요거랑 요거랑 요거 곱하니까 r의 3제곱분의 16의 값이 2가 될 거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r의 3제곱의 값이 8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비 r의 값은 2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A 여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다가 오른쪽으로 두 칸만큼 가야 되니까 R의 제곱 가시면 되겠죠?
자, A4는 4였고 아래 제곱도 4였어. 정답은 16.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됐죠? 뭐 전체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고. 자, 4번은 그림은 안 그리겠습니다. 우극한 좌극한만 따라가시면 돼. 자, 리미트 x가 0 좌극한으로 갈 때 0 좌극하니까 0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내려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 우극한을 구하세요. 1 우극한 1을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 1 오른쪽으로 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어디? 1보다 작은 쪽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됐죠? 두 개를 더하시면 돼. 더하시면 마이너스 1의 값으로 가까이 갈 거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첫 페이지 푸는 데는 큰 어려움 없고 요 정도는 뭐 항상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갑시다. 이번 9월 평가원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남은 70일 정도 동안 좀 자신감을 얻고 그 다음에 아 수학도 이제 조금 공부할 만하구나 라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지금 fx가 있는데 f'2를 구하는 거니까 자 우리 곱셈의 미분법을 갑시다. 자, f'x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둡시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5 가시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시고 x 플러스 1 뒤에 거 미분하시면 2x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때 f'2의 값을 구해달래. 자, f'2의 값을 구한다. 2, 2 집어넣으니까 얘는 4 더하기 2 마이너스 5 가시고 2 집어넣으니까 3 곱하기 2 집어넣으면 5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1이고 얘는 15니까 정답은 16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자, 6번을 보니까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래. 그러니까 당연히 세타는 몇 사분면이죠? 2사분면각이네. 그죠? 2사분면각. 그때 코사인에 파이 더하기 세타의 값이 현재 루트 5분의 2. 이 정도는 바꿔주시면 됩니다. 원래 5분의 2 루트 5였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바꾸시면 각변 안에서 코사인이 파이를 만나면 코사인이 되시고 세타 그대로 오십니다. 이제 몇 사분면이야? 파이 플러스 세타는? 이거 세타 이거 상관하지 말라 그랬음. 파이 플러스 세타 몇 사분면? 그렇지, 3사분면. 3사분면에서 코사인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 요렇게 일단 정리가 가능하다. 됐죠? 자, 그럼 당연히 세타가 2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 당연하지. 그치? 자, 그러면 요걸 통해서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그린다. 근데 사실 직각삼각형까지 그릴 필요는 없었는데 한번 그려는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직각이고 세타고 루트 5분의 2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저기 높이가 1이 되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의 값은 얼마가 된다? 루트 5분의 1인데 얘는 2, 4분면에서는 플러스니까 그냥 끝 냅두시면 됩니다. 자, 그때 우리 코사인 더하기 사인의 값 얘네 둘을 더하래. 그러니까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이므로 우리 5분의 마이너스 루트 5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겁니다.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2번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자, 7번은 함수가 연속이 된대. 자, fx가 현재 어떻게 돼 있냐? x-a의 전체 제곱이 돼 있고 x가 4보다 작다. 그 다음에 ex-4 얘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값의 모든 합을 구하시오. 당연히 여러분들 좌극한과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셔야 되죠. 여기다 4를 집어넣은 4-a의 제곱의 값이 8에서 4를 빼니까 4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4-a가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자, 2가 되면 a의 값은 2가 될 테고 또는 a의 값은 얘가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6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됐죠? 우리 뭐 구하는 거냐면 곱을 구하는 거네. 자, 모든 a의 곱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정답은 12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번까지 쭉 오시면서
정리가 가능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한 10번 정도까지 푸는 데 있어서 아마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쭉쭉 풀어나가셨을 것 같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면서 뭐 절대로 계산 실수 같은 건 있으시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시다. 어떠한 두 수, A가 2보다 크다. 이거 되게 중요한 힌트였죠. A가 2일 때도 나옵니다. 자, 로그 2의 A, 얘와, 그 다음에 로그 A의 8, 요 놈의 합이 4고 곱이 K래. 자, 그럼 일단 이거부터 바꿉시다. 자, 먼저 첫 번째, 로그 2의 A 더하기. 자, 이거는 뒤집으면 되죠. 근데 그 전에 이거는 2의 세제곱이니까 3 로그 A의 2,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갑니다. 로그 2의 A분의 3, 그 값이 얼마? 합이 4,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은 역수니까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A분의 3, 그게 K가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이 되니까 K값은 3,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얘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해봐. 이 덩어리를 구하는 거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4가 된다? 그럼 얘가 1이 되면 1 더하기 1분의 3 하니까 4,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로그 2의 A의 값은 1이 되는데, 그럼 A값이 2잖아. 그럼 안 되네. A가 2보다 커야 되니까. 이 경우는 A값이 2가 됩니다. 2의 1제곱, 모순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 가능해? 얘가 3이고 얘가 3이면 가능하겠네, 그죠? 3 더하기 3분의 3이니까. 모르면 이걸 그냥 A라는 놈으로 치환을 해주시면 AAA 양변에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니까 A가 1 또는 3 나오고 있죠, 그죠? 그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또는 로그 2의 A의 값이 3이다. 그래서 A의 값은 2의 세제곱, 즉 8이 될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뭘 찾는 거야? A 플러스 K의 값을 구하는 거네. A 플러스 K의 값은 정답 11,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9번 갑니다. 정말 오랜만에 적분이 나왔는데 그래도 좀 심플한 적분이 나왔습니다. 물론 뒤에 좀 중요한 적분이 나오긴 했어. 자, fx가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자, 얘는 5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ox 더하기 fx dx,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어차피 인테그랄 똑같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0부터 1까지니까 어차피 똑같이 그냥 계산하시면 돼, 그죠? 어떻게 합치자, 0부터 1까지 얘는 5fx에서 fx를 빼시면 돼. 그래서 4fx 마이너스 ox를 이렇게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여기다 4를 곱하면 4x제곱 더하기 4x에서 ox를 빼니까 4x제곱 더 마이너스 x, 얘를 적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적분하시면, 자, 얘는 4x제곱은 4x세제곱이 되시고 3으로 나눠주시고 x는 x제곱이 되면서 2로 나눠서 0부터 1까지 가시면 되죠. 1을 집어넣으시니까 얼마냐면 3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이거 통분하자. 통분하면 6분의, 얘는 8에서 3을 빼니까 정답은 6분의 5,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4점짜리 첫 번째 문제부터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적분을 주어지면서 여러분의 좀 부담을 좀 덜은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9번이었습니다. 자, 일단 10번까지 어느덧 오게 됐는데, 이 10번 문제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가시고 그런 다음에 11번부터 14번까지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에 따라서 공통과목의 점수가 결정이 된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원래 15번이 객관식 마지막 문제로서 항상 수열이 나왔었는데 수열이 이제 22번 주관식으로 빠졌죠. 이번에도 똑같은 기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수능 때는
아무래도 또 여러분들한테 좀 당황한 그런 기색을 좀 주기 위해서 문안간의 배치를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꼭 이 번호에는 이 문제가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갖진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어진 역할대로 그냥 공부만 하시면 되고. 자, 각 A가 2분의 파이래. 근데 AB 대 AC가 루트 2대 1이니까 AB가 더 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이런 식으로 각을 잡았습니다. 어차피 둔각이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이렇게 잡으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선분 AB 대 선분 AC가 루트 2대 1이라 그랬으니까 얘 루트 2T 얘는 T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자 지금 여기 A라는 점에서 선분 BH의 수선의 발을 때린 요 점을 H라고 했을 때 AH의 길이가 2였다. 자 이렇게 일단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삼각형 ABC의 외접원 끝났네. 이 외접원의 넓이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조건 사인 법칙을 쓰라는 얘기였어. 그죠?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셔야 돼. 자, 외접원의 반지름은 파이 r 제곱. 그게 50파이가 되니까 5루트 2. 요렇게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요 누구를 구하는 거냐면 BH 요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요 전체 길이를 구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삼각형에서 외접원이 나왔어. 외접원이 이렇게 나왔고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럴 때 요 각이 A야. 요 각에 대한 요 대변의 길이가 스몰 A지만 실제로 스몰 A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2R분의 A가 sin A다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래서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면 A가 2R의 sin A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인 코사인 중에서 알고 있는 각을 확인하시면 돼. 그 알고 있는 각이 지금 이 각이잖아. 자 나는 지금부터 여기서 사인 B라는 각을 찾을게. 그럼 얘분의 얘니까 루트 2T분의 루트 2T분의 2 이렇게 가능합니다. 루트 2T분의 2니까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지. 이렇게, 그지? 그럼 요 길이 정리합시다. 사인 법칙을 통해서 정리하게 되면, 자, t의 값이 2r. r은 5루트 2에 사인 b. 얼마? 루트 2t분의 2.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루트 2, 루트 2 약분이 되시고, t는 여기다 갖다 곱하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t제곱의 값이 4, 5, 2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t 값은 2 루트 5.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거야. 되겠죠? 그럼 얘가 2루트 5니까 얘는 2루트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가 나왔네. 그죠? 얘는 2루트 10하면 루트 40이고, 얘는 루트 40이니까 루트 40이니까 40이고, 얘는 4잖아. 40에서 4를 빼니까 36. 얘는 루트 36이니까 정답은 6. 이렇게 가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사인 코사인 법칙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라이트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도형을 직접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형을 직접 그려서 문제를 풀던지 아니면 식으로 풀 수 있게 충분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시키는 대로 그림을 그리시면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식만 가지고 문제를 푸셔도 돼. 알았죠? 근데 그림을 그려드린 이유는 그래도 그림이 있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쭉 오면서 여러분들이 아, 큰 어려움 없이 내가 충분히 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드디어 이제 11번부터가 결국 준킬러입니다. 11, 12, 13, 14. 요 네 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시간을 좀 더 많이 세이브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없을지도 결정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작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시작된 문제가 괜찮았어요. 근데 좀 독특했죠? 원래 이 자리는 지수나 로그 함수가 오는데 실제로 요번에 뭐가 나왔지? 속도 가속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원래 한 19번, 18번 요쯤에 오는 그런 문제잖아.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배치는 평가원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배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혼돈을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 자, 일단 x1t. 얘는 지금 원점을 출발한다. 그런 얘기 없죠. 자, 지금 x1t가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t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x2t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7t의 제곱이 된대. 근데 문제는 아, pq의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면 얘네들이 같은 순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조금만 빨리 가자. 얘 이쪽으로 넘기니까 t세제곱,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t의 제곱이 되고, 아, 6t의 제곱이 되고, 그냥 여기는 플러스 t, 마이너스 6, 이퀄 제로가 됩니다. 딱 봐도 인수분해 되네. t제곱에 t 마이너스 6 더하기 t 마이너스 6 이퀄 제로가 돼서, 자, 얘는 t 제곱에 더하기 1에 t 마이너스 6 이퀄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0이 될 수 없죠. 아, 결국 몇 초에서? 6초에서 얘네들은 만나는구나. 그러면 얘네가 만날 때는 누구를 구하는 거야? 가속도에 지금 차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일단 x1't의 값은 누가 되냐면 v1t가 되고, 걔는 미분하시면 2t 플러스 1 이렇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v1't를 하시면 드디어 가속도 a1t가 나오는데 걔는 딱 정해져 있네. 그냥 2로. 그게 p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2't의 값을 구하면 v2t가 되고, 자, 이거 미분 때리시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4t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v2't를 구하시니까 가속도 a2t가 되고, 자, 이제 요거는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6을 끄집어내시면 돼. 그죠? 그러면 6을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3 곱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18 곱 더하기 4를 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곱하기 6 하니까 마이너스 24. 그게 Q.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찾는 게 지금 P 마이너스 Q를 구하는 거지. 얘에서 얘를 빼시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26. 이렇게 가시면 돼. 전체적으로 10번, 11번 풀면서도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뭐 계산 잘못했다. 뭐 하나 잘못했는데, 가속도 얘 왜 미분을 안 했니? 쏘리 여러분들, 이거 갖다 안 했어. 마이너스 6t 더하기 14.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2에 6의 값을 구하는 거야. 얘는 36이니까 마이너스 22.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쏘리. 미분 안 했네. 그래서 얘에서 빼니까 24. 이렇게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10번, 11번. 11번 딱 넘어왔는데,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지나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 자, 그 정답은 1번? 그렇게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4. 자,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자, 12번은 AN은 등차수열이래. 근데 BN이라는 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에 AK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때 B2의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고, B3 더하기 B7의 값이 제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아,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점점점 B9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서 등차수열이라는 힌트였으니까. 자, B2는 뭐야? 1부터 2까지 얘를 더하는 거죠. 아니, 자, 먼저 갑시다. B2는 여기다 이제 1을 집어넣는 순간 그냥 A1이 됩니다. A1. 그냥 여기다 2를 집어넣는 순간 마이너스 A2가 됩니다. 마이너스 A2. 얘는 뭐야? A1에서 A2를 빼니까 공차 마이너스 T가 되겠네. 그죠? 그게 마이너스 2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는 공차 D는 2다. 일단 쉽게 갔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3하고 B7을 구하는 거야. 맞죠? 다 홀수입니다. 그럼 B3가 얼마냐? B3는, 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A1-A2 더하기 A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B7은
A1-A2 더하기 A3-A4 더하기 A5-A6 더하기 A7 가시면 돼. 그러면 잠깐만 볼래? 우리 이렇게 보시면 훨씬 깔끔하겠네. 이거 공차 D잖아. 그죠? 그러면 A3에서 A2 빼니까 공차 D2였네? 얘는 A1 더하기 2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얘는 요렇게 가면 공차 D, 요렇게 가면 공차 D, 요렇게 가면 공차 D입니다. 공차 D가 3개가 있네. 그래서 A1 더하기 6 이렇게 가시면 돼. 자, 그러므로 얘네 둘을 더한 2A1 더하기 8의 값이 제로가 되므로 감사 A1의 값이 마이너스 4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 일반항 찾았습니다. 자, 일반항 AN의 값은 첫항 2N이고, 아 미안, 공차가 2N이고 2N 첫항이 마이너스 4야.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너희들이 일반항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B1부터 B9까지 더하는데, 이미 우리가 이제 느꼈어, 이제. 자, 보세요. B1의 값은 A1이고, B3의 값은 A1 더하기 2였고, B5의 값은 느낌의 A1 더하기 4야. 왜? 여기까지 딱 더하면 되니까 이제 느낌이 오실 거야. 그 다음에 B7은 A1 더하기 이미 6이라는 걸 찾았고, 그럼 이제 B9는 A1 더하기 8이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 이미 우리는 B2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어. 자, 잠깐만. 그럼 B4는 딱 여기까지 더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니까 마이너스 2D였어. B4는 마이너스 4고, 그럼 B6는 마이너스 6이 될 테네. 그 다음에 B8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8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네 싹 다 더하니까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시그마 K는 1서부터 9까지 BK의 값은 A1이 몇 개 있는 거야? 5개. OA1입니다. 근데 A1이 마이너스 4였잖아?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0.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네. 뭐 규칙만 딱 봤으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파바바바박 오실 거야. 어떻게? 이거 딱 보시자마자 아 얘가 얘랑 얘랑 없어지는구나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의 수열에 대한 감각과 나열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정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20.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갑시다. 13번도 뭐 적분 강의할 때 선생님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언급했던 내용이고, 이 적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 테마들은 역시나 아 이러한 키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분을 접근해야 되는구나, 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면 참 좋았지. 자, 지금 현재 fx는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 이거 그냥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게.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7. 얘는 x가 0보다 작다 되어 있고,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7 이렇게 돼 있고,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결과적으로 꼭지점이 서로 y축 대칭이네. 그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시면 계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지실 거야. 여기가 x축이 되시고 여기가 y축이 되신다면 계략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시고 여기가 7이시고 그냥 여기가 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럼 이제 좌변은 이렇게, 왼쪽은 이렇게 가는 이차함수가 될 테고, 우변도 이렇게 가는 이차함수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셔서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여기로 가셔서 여기는 플러스 2가 될 거다. 이런 형태가 바로 y는 fx라는 그래프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좌우 대칭이니까. 자, 그때 이제 문제를 읽어볼게. 자, 지금 fx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pq. 아, 이 점의 좌표가 하나는 p고 하나는 q구나. 지금 현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x는 k가, 아, k가 4보다 크대. 근데 왜 4라는 점을 했냐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4를 집어넣자. 그럼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야. 아니, 마이너스 9야. 그쵸? 마이너스 9 더하기니까 4라는 점은 음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야. 근데 k는 그거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대. 얘가 x는 k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그럴 때 x는 k가 x축과 만나는 점. 그 점을 r점이라고 하자. 자, 그때 지금 문제는 fx 노란색 그래프하고 pq. 아, 요거 넓이구나. 지금 어떤 넓이냐면 여러분들, 자, 요거 요 부분의 넓이. 그래. 요 부분의 넓이는 어차피 이거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이것의 넓이를 a라고 했대요. 그럼 a라고 하면 여기는 2분의 a네. 여기도 당연히 2분의 a고. 그죠? 그 다음에 x는 k 및 선분 qr. 선분 qr, x는 k. 아, 얘구나. 이 넓이, 이 주황색의 넓이가 얘가 누구라 그러냐면 b래. 좋아. 자, 그때 이제 문제에서는, 자, 뭐라 그러냐면 a가 2b가 됐다? a가 2b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아, 2분의 a가 b가 됐다라는 얘기랑 똑같네? 즉, 얘네들 넓이가 똑같은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뭐야? 0부터 k까지 적분하면 얼마야? 빵. 이게 이제 저번에 우리가 적분을 했던 그런 개념 강의 시간에 연습했던 테마입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는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자, fx는 저기 있는 그대로 가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 이걸 적분하는 게 제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분을 합시다. 자,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을 3으로 약분하시고 x제곱 더하기 6x. 이게 0부터 k까지가 0이고 k는 0이 아니니까 kkk 약분시킵시다. 그냥. 자, k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6. 그 값이 제로가 될 겁니다. 자, 양변에 3을 곱해서 싹 다 저쪽으로 넘기자. 그럼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8의 값이 0이니까 이거 6, 3, 18 딱 인수분해 되죠. 그러므로 k값은 6.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정답은 6이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 적분을 했을 때 0이 된다라는 테마는 이미 우리가 많이 해봤던 테마이기 때문에 요 13번 같은 경우는 나올 만한 게 나왔다. 근데 이제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9월 평가원에 10번에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시험을 조금 더 쉽게 출제하려는 어쨌든 평가원의 의도가 조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이 어떻고 뭐 쉽다 어렵다 이거는 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는 쉽고 누구한테는 어려운 시험일 수 있을 테니까 상대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건, 내가 틀리지 말아야 할 때서 틀린다면 그러면 분명히 본인한테 손해가 되는 시험이었다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 되는 문제들, 내가 몰라서 틀린 건 괜찮아. 근데 학습량 부족이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내가 아는 걸 계산해서 실수로 틀렸다.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체킹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갑니다. 지금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 위에 a의 n이라는 점과 b의 n이라는 점이 있대. 근데 아, 가족번을 보니까 직선 a의 n과 bn이라는 놈의 기울기가 3이다. 이미 느꼈어. 그럼 x값의 변화량은 1이고 y값의 변화량은 3이라는 얘기야. 뭐 이런 식이죠. 비율이니까, 변화량이니까. 근데 나족번에 이미 나왔네. 야,
선분 ANBN의 값이 N 곱하기 루트 10. 이 루트 10이 왜 나왔겠니?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 그 대각선은 1하고 3이라고 하면 루트 10이잖아. 그죠? 이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중심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대. 자, 일단 가봅시다. 자, X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셔서, 자, Y는 X라는 직선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봤어. Y는 X. 자,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자, 중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중심이 있는 원이 이런 식으로 하나가 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지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났어. 어디를? 여기 두 점을, 뭐 계략적으로 이 점과 이 점을 만났다. 얘를 A의 N과 얘가 B의 N이라고 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직선의 기울기, 이것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 하셔야 돼? 아, 수선의 발 때리셔야지. 당연히 수선의 발 때리셔야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n 곱하기 루트 10이라는 얘기는 여기 x값의 변화량, y값의 변화량 이미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비율이 1대 3이야. 얘가 t고 여기가 3t라고 하면 여긴 루트 10 t가 되겠지. 그러니까 t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n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리셔서 여기를 n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가 누가 되는 거야? 3n이 돼야지. 얘 n제곱, 3n제곱 더하면 10n제곱이고 루트 씌우면 루트 10n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내가 t라고 놓으면 얘가 t 플러스 n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럼 결국 이 점의 y좌표는 뭐냐면 2의 t제곱이 되고 이 점의 y좌표는 2의 t 플러스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게 뭐냐? 함수값의 차가 3n이잖아. 자, 2의 t제곱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t제곱이야. 그게 3n.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식을 정리하면 우리 그냥 이렇게 가자. 2의 t제곱으로 묶으면 2의 t제곱의 값이 누가 되냐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3n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해되죠? 식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이제 문제를 봤더니 뭘 구하냐면 아, 지금 y는 로그 x, 로그 x면 당연히 여기 이렇게 와서 요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와서 요점을 지나네. 근데 만나는 좌표 중 큰 값을 xn. 얘가 xn이네. 그죠? 근데 얘가 xn인데 얘는 누구야? 오, 이 좌표네. 얘는 2의 t제곱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가시면 되네. 오, 그죠? 그러니까 2의 t제곱 잘 구했네. 그치? 다 구했어, 우리가.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가 찾는 xn의 값은 결국 2의 t제곱이니까 얘니까 결국 2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3n 곱하기 2의 n제곱. 이게 우리가 찾는 xn이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수 로그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았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울기에 대한 특징들, 이거는 2022학년도 평가원 또는 수능서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던 평가원의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X1 갑시다. X1은 여기 1 집어넣으니까 1분의 3 곱하기 2니까 6 가시면 되고 X2는 자, 얘는 4에서 1을 빼니까 3분의 어차피 약분은 될 겁니다. 그쵸?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 곱하기 4 해서 약분 하시니까 8 이렇게 가시면 돼. 자, 그 다음 X3 갑시다. X3는 자, 얘는 2의 8제곱이니까 8-1, 7분의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8 가시면 되겠네. 그럼 9, 8에 72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찾는 거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값을 지금부터 구한다. 그럼 7분의 얘는 14잖아. 7을 곱하니까 98이고
71을 더하시면 돼. 됐죠? 그럼 얼마? 170. 이렇게 딱 세팅이 될 겁니다. 됐죠? 정답은 7분의 170.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14번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래프의 개형만 딱 따지고 들어왔으면 사실상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거고, 항상 이제 저번에 6월 평가원 때도 우리가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가 있었잖아, 그죠? 그럴 때 문자를 어떻게 두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15번 어색한 15번 왔습니다. 15번님 수투 자리가 아닌데, 그죠? 자, 지금 다함수 fx gx인데 가조건을 보시니까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ft dt 이렇게 정리가 되시고,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tgt dt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요 값이 3x의 4제곱 더하기 8x의 3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요렇게 일단 정리가 되어 있고, 자, 나 조건을 보시니까 fx가 현재 x g 프라임 x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딱 봐도 이거 마이너스 1, 1 집어넣기엔 좀 애매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뭐 식을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미분을 해. 분명히 이게 뭔가가 나올 거야. x, g 프라임 x 딱 보자마자 이제 느낌이 오셔야 돼. 여기 gx만 있으면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자, 미분하면 갖다 집어넣으니까 x, fx 더하기 x, gx equal, 자, 이거 미분 때리시면 12x의 3제곱 더하기 24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아, x가 하나씩 약분이 되는구나. 근데 플러스 나 조건에 의해서 fx가 누구였었어? xg'x야. 순서 살짝 바꾸면 gx 더하기 xg'x가 얼마냐면 결국 12x의 제곱 더하기 24x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 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 이건 이미 수능에도 출제가 됐었고, 평가원에서도 출제가 됐었고, 교육청에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2017년에 나왔던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 7월 달에서도 출제가 됐었던 문제고, 실제로 평가원도 19년인가 20년에도 나왔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x-1에 gx 이거 미분한 거,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x, gx를 미분한 결과가 바로 요 놈이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적분을 합시다. 자, 얘를 적분하시면 x, gx가 되고, 이거 적분합시다. 이거 적분하면 4x의 3제곱 더하기 1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적분상수씨인데, 어차피 0 집어넣으면 0이 될 거니까 적분상수씨는 0. 그리고 요거 다시 또 x로 약분하시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gx의 값이 바로 4x의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6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그때 뭐 구하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gx를 구하세요. 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이거 그냥 적분합시다. 자, 4x 제곱은 4x 3제곱이 되고 3이 되시고, 얘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이거 0부터 3까지 이렇게 적분 때리시면 돼. 그럼 3을 갖다 집어넣으면 약분하니까 9, 4, 36이 되시고, 그 다음에 6으로 빼면 9 곱하기 9에서 3을 빼니까 6이 될 거야. 6, 6에 36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72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공통 과목의 객관식을 풀어보면서 쭉 느꼈던 거는 기본적인 우리가 개념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다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분명히 바라볼 때는 조금 더 이런 시선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시선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시험을 어떻게 잘 봤냐 못 봤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왜 저 선생님은 저렇게 빠르게 빠르게 보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갔을까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수능날은 이거보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러니까 6월 평가원을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 6월 평가원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좀 더 수학을 놓지 마시고 좀 더 수학을 잡고 가셔야 돼. 작년 수능에서도 그랬잖아. 그죠? 9월 평가원이 조금 라이트하게 출제가 됐었는데 수능 때는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좀 매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그 3의 x 플러스 2, 요거 그냥 바로 바꿉시다. 더하기 로그 3의 x 마이너스 4 이퀄 3.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부터 해? 얘가 0보다 큰 조건부터가 진수 조건.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4보다 크니까 우리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로그끼리의 덧셈이니까, 자, 로그 3의 진수끼리 곱셈 갑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퀄 3.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잠깐만. 3의 세제곱 27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돼. 27을 하니까 마이너스 27 이퀄 제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럼 35니까 7, 5, 35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인수분해 하면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5 이퀄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x는 4보다 큰 값이어야 되니까 7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7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자, f'x가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f0 나왔죠? f0 나왔으니까 뭐 하면 돼? 그럼 적분 때리시면 돼. 적분 상수 c가 f0니까. 자, fx는 f'x가 6x제곱이니까 얘는 2x의 세제곱 가시면 되고 2x니까 적분하면 x제곱이 되시고 플러스 1은 적분하면 x고 더하기 적분상수 c가 f0인데 f0가 1이었어. 그때 f1의 값을 지금부터 구하는 겁니다. 자, f1의 값은 1111 집어넣으니까 정답은 5.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그죠? 답은 5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자, 이 수열은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던 것 같아. 지금 이런 비슷한 놈은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KAK의 값이 현재 36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서부터 9까지 KA, K 플러스 1의 값이 7이다. 그때 우리는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AK의 값을 지금부터 구해달라.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일반항을 구할 수 없는 시그마들이잖아. 그치? 이건 전개하시면 돼. 자, 이거 전개 한번 해볼까? 자, 전개하면 1, 1, 2, 2, 3, 3이니까 1 곱하기 A1 더하기 2 곱하기 A2 더하기 3 곱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가셔서 9 곱하기 A9 더하기 10 곱하기 A10 이게 36이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여기다가 1, 1 집어넣으면 1, 2, 2, 3, 3, 4 이런 식으로 조금 엇갈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지. 얘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여기다가 쓰는 거야, 이제. 1 곱하기 A2 더하기 2 곱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8 곱하기 A9 더하기 9 곱하기 A12 7이다. 이렇게. 그럼 딱 보이시죠? 자, 우리 양변을 뺄 거야.
그러면 A2가 2에서 1을 빼니까 한 개만 남고 A3도 3에서 1을 빼니까 한 개가 남고 A9도 9에서 8을 빼니까 한 개가 남고 A10도 10에서 9를 빼니까 한 개가 남지. 결국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A9 더하기 A10이었어. 그게 2에서 빼니까 29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29.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됩니다. 18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자, 19번은 현재 fx가 이게 사실은 원래 8번 자리에 있었던 놈이죠. 그죠? 자, x3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b인데 얘가 x는 1에서 극소고 극대값이 28이래. 자, 그럼 일단 극소가 x는 1에서 극소니까 도함수를 구합시다. 3x제곱 더하기 2ax-9 이렇게 되시고 x는 1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f'1 111 집어넣으니까 2a-6의 값이 0입니다. 그래서 a값은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른 극값, 극소값이 x는 1이었으니까 극대값 찾아야지. 그러면 f'x가 자, 이거 3, 3, 3으로 끄집어냅시다. 3으로 끄집어내면 x제곱 더하기 2x-3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3에 x+3과 x-1이라서 아,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을 갖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f-3의 값을 구합시다.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9a니까 93 27. 그 다음에 더하기 27 더하기 b. 그 값이 28.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니까 b 값은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걸 거야. 정답은 4.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오케이?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충분히 갖고 갈 수 있었던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갑시다. 오랜만에 삼각함수가 나왔네요. 그죠? 그래프. 자, fx가 어떻게 돼 있냐? sin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얘가 0부터 x가 어디까지냐면 파이까지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루트 2에 sin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파이서부터 x가 2파이까지 이렇게까지 딱 정리가 되겠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t값이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지금 fx equal ft 얘를 만족하는 얘인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되는데 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그냥 3차함수라고 한다면 지금 fx가 바로 이놈이 fx잖아. 그죠? 그 ft는 누구냐면 뭐 대충 이런 놈을 얘기하는 거야. t. 그럼 이 함수값이 y는 ft거든? 그러니까 y는 ft가 그냥 한마디로 y는 3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숫자야 그냥.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지. 그죠? 근데 t값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야. 맞죠?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러한 t값의 모든 합을 지금 구하래.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얘는 지금 다 이렇게 그려진 얘는 sin x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sin x야. 그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시킨 거야. 그죠? 얘는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면 0부터 파이까지가 요만큼 요렇게 생긴 거고 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얘가 파이부터 2파이까지야.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단지 이제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겠어? 루트 2가 될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계략적으로 그려봅시다. 자, 그림을 계략적으로 그려보시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 자, 먼저 연두색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요렇게 딱 접하게 요렇게 그려지겠네, 그죠? 빵꾸 뚫리고. 근데 저 밑에 있는 요건 주황색이라고 하자. 요렇게 얘는 루트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잖아? 얘가 요렇게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거야. 요런 식으로 여기 색 7, 여기 색 7, 그죠? 자, 이 함수가 y는 fx다. 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서로 다른 세 점이 되는 놈을 찾아야 돼. 서로 다른 세 점이 되는 놈을 찾자. 요겁니다. 그죠? 이게 ft가 되면 돼. 그런 ft가 되는 t값은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요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또 세 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안 되고, 세 개는 또 여기가 되겠네. 여기가 ft가 되면 돼. 그죠? 그러면 지금 0 포함이니까 얘 색 7, 얘 색 7, 얘 색 7입니다. 총 6개가 나오겠네. 자, 그러면 우리 합 구합시다. 합은 얘는 0이고, 얘는 2분의 파이이고, 얘는 파이이고, 얘네 둘 더하면 요 가운데 곱하기 2 하시면 되는데, 가운데가 2분의 3파이니까 3파이가 되시고, 얘는 2파이 가시면 돼. 다 들어갔어. 그 얘는 6파이가 되니까 6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하니까 2분의 13파이. 요게 우리가 찾는 모든 t의 합이 됩니다. 오케이. 그때 뭐 구하는 거야? p 플러스 q 구하는 거네. p 더하기 q의 값은 15.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었으나 예전에도 3차 함수로서 출제가 됐었던 그런 유형의 그래프 문제였습니다. 단지 이거를 이제 삼각함수로 살짝 바꿔서 문제를 출제하신 것 같아. 정답은 그래서 15.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1번과 22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문제가 하이라이트였죠. 사실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21번 보도록 합시다. 결국 이 두 문제 중에서 다 맞추냐, 하나만 틀리냐, 두 개 다 틀리느냐, 이제 요 싸움이었던 것 같아, 느낌에. 자, 갑시다. 지금 현재 2k-8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2분에는 뭐 개인적으로 k 플러스 2 마이너스 k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f에 k 플러스 2 이렇게 되시고, 마이너스 f에 k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얘는 4, 지금 k의 제곱 더하기 14k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그때 f 프라임 3의 값을 구해달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풀었던 내용이야. 얘는 뭐야? k 플러스 2, fk 플러스 2하고 k, fk 사이의 기울기지. 그러면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지금 fx가 최고참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네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당연히 두 개가 존재하겠지. 그쵸? 그 당연히 두 개가 존재하는 접선의 기울기, 평균값의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셔도 돼. 근데 어차피 봐봐. 지금 이 기울기 값하고 이 값이 서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일단 너희들이 찾아낼 수 있는 건 얘네들이 같은 값을 찾는 게 첫 번째야.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K의 제곱 더하기 14K의 값이랑
2k-8의 값이 서로 같은 걸 찾는 거야. 그럼 2로 약분해서 넘기자. 2k의 제곱, 얘는 7이고 k니까 더하기 6k 더하기 4 equal 제로가 돼. 그 양변을 또 2로 나누시면 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2의 값이 제로다. 아,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 1 또는 k값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딱 세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자, 봐봐.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제 마이너스 10이거든? 마이너스 10보다는 자 2분의 자 f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f 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의 값이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니까 얘가 그냥 마이너스 1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그럼 쟤는 얼마야?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마이너스 12 자 2분의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f 0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그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야. 그 얘는 44 16이고 마이너스 얼마야? 28이잖아. 얘도 마이너스 10이야.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12가 될 수밖에 없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건 f 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의 값이 마이너스 20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고 또 f 0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의 값이 마이너스 24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나머지 값들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렵진 않았어. 그냥 우리가 fx를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었으니까 x 3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우리가 저 함수 값들을 구하면 돼.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구해보자. f1의 값을 구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였고 자 f-1의 값은 1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c였어. 그죠? 그 다음에 f0의 값은 어차피 c고 그 다음 f의 마이너스 2의 값은 저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였던 거야. 됐지? 그럼 빼. 자 빼면 여기가 2가 되고 얘네 다 없어져. 그 다음 얘에서 빼니까 2b야. 그 값이 마이너스 20이야. 아 그래서 b값이 마이너스 11이 나와. 그죠? 그 다음 얘도 빼. 이거 없어져. 그 얘는 8 마이너스 4a 플러스 2b인데 2b가 마이너스 20이야. 마이너스 22. 그게 마이너스 24야. 그러면 얘가 넘어가니까 4a이고 얘가 넘어오니까 2가 되니까 4a가 10이야. 아 그래서 a값은 2분의 5가 돼.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누구냐면 f 프라임의 3이란 말이야. f 프라임 x는 자 미분 때리시면 3x의 제곱 더하기 2ax니까 얘는 더하기 5x 가시면 되고 플러스 b 마이너스 11이야. 그래서 우리가 f 프라임의 3을 구하면 9, 3, 27 더하기 3, 5, 15 마이너스 11 이렇게 가시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31이 될 겁니다. 됐지? 자, 그래서 이제 21번까지 한번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번을 한번 가봅시다. 자. 사실은 이 21번도 시간만 좀 투자할 수 있었고,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미분으로 해가지고 계산하셔도 돼.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네, 요거 잠깐 지웠는데 우리가 이제 f1 마이너스 아까 f 마이너스 1의 값이 마이너스 20이었고 그 다음 f0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2의 값이 마이너스 24잖아.
사실 이거 빼도 돼. 우리가 어차피 도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쵸? 그럼 두 개 빼면 얘는 F1 마이너스 F0. 이걸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실제 시험자에서는 내가 볼 땐 첫 번째 풀이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됐었던 풀일 것 같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F-1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2. 그 값이, 이거 적, 이거 하면 4잖아. 그죠? 이거 뭐 하면 돼? 이거 적분하면 되잖아.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F 프라임 X를 적분한 값,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F 프라임 X를 적분한 값. 그게 4거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했던 그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0부터 1까지를 만들어주려면 사실 얘는 X축으로 2만큼 평이동시키면 되거든. 그럼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F 프라임의 X 마이너스 2 D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그래서 F 프라임 X에서 F 프라임 X 마이너스 1을 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풀어봤자 뭐가 해. 이거 어차피 의미도 없는 거. 그지? 아까 선생님이 했던 대로 그냥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그냥 순차적으로 찾은 다음에 미분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장에서는 훨씬 유용한 풀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미분을 통해서 할 수 있었지만 굳이 안 했던 겁니다. 자, 역시나 마지막 문제 수열 문제로 나왔습니다. 예, 거꾸로 수열이었지. 첫 항이 K, 양수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조건을 보시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돼. 무조건 둘 중 하나가 양수란 얘기네. 하나는 음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요거 그냥 바로 갑시다. 두 개로 곱해서 0이다라는 얘기는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분의 2K가 되던가, 또는 평가원 요거 많이 합니다. 이런 거. 얘는 마이너스 K배의 A의 N이라는, 아, 등비수열이구나. 근데 A1이 K라고 주어졌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 최근에 이렇게 A5가 0이 되도록 하는 K의 양수 모든 값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자, 결국 이 문제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 다섯 번째 항부터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항을 찾으란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식을 두 가지로 바꾸셔야 돼. 누구로 주인공으로? A의 N을 주인공으로. 알았니? 자, AN을 얘랑 얘랑 자리 바꾸니까 A의 N 플러스 1번째 항 더하기 3분의 2K 요렇게 가시면 되고, 얘는 나눠주셔야 되지. K가 양수니까. 그럼 얼마냐면 마이너스 K분의 1의 A의 N 플러스 1이야. 자, 이렇게 해서 거꾸로 수열로 가셔야 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은 표로 만들어 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했던 학생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요거 표를 작성하셔서 접근하실 수 있었을 거야. 단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래는 A의 N이 얼마다, AN 플러스 1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줬잖아. 그래서 AN이 얼마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줬잖니.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막 가시면 돼. 자, 네 번째 항 가시고, 그 다음 세 번째 항 가시고, 일단 두 번째 항까지만 할게. 좀 많이 퍼질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당하게, 어차피 이게 넓이가 기니까. 그리고 옆에 뭐 확통을 시험 보는 학생들은 뭐 미적분 란으로 가가지고 거기도 막 풀어도 상관없잖아. 빛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풀어도 되고, 미적분 선택하는 학생이나 기하 선택하는 학생은 옆에 확통에다가 바로 펼쳐놓고 이거 그냥 쭉 풀면 돼. 그래서 결국 21번과 22번은 그냥 시간만 투자하면 충분히 때려 넣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얘는 두 가지로 갑니다. 먼저 첫 번째, 얘는 A4는 A5에다가 3분의 2K를 더하는 거야. 즉, 여기 3분의 2K인데 얘는 그냥 0이야. 0은 그냥 0이 될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3분의 2K에다가 3분의 2K를 더하니까 3분의 4K가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로 마이너스 K분의 1을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되냐면 0은 하나가 될 테고, 이쪽으로 가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3분의 2K를 더하니까 3분의 2K가 될 거야. 됐죠?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얘네 둘 하나는
곱해가지고 0보다 작아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끝났어. 여기서 3분의 2K를 더하면 안 돼. 그럼 얘는 양수잖아. 그지? 얘는 무조건 여기서는 누구밖에 와? 여기다 마이너스 K분의 1을 곱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무조건 와야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왜냐면 3분의 마이너스 2에다가 3분의 2K가 0보다 클 수도 있어. 즉 뭐냐면 K값이 1보다 무조건 커야 돼. 그죠? K가 1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 여기서는 자 여기는 K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와야 돼. 그래야지 얘가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얘네들을 곱했을 때 음수가 될 거 아니니.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K분의 1을 곱하니까 얘는 3K분의 2가 되니까 무조건 양수가 되니까 얘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야, 여기서부터는 안 돼. 왜냐면 여기가 3분의 2K가 되면 얘랑 얘랑 곱하면 0이고 0, 0.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단절. 얘도 3분의 2K는 안 돼. 대신 누구 되는 거야? 얘다가 마이너스 K분의 1은 가능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총 4가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A1을 지금부터 찾을 거야. A1을 지금부터 찾을 겁니다. 자, 이제 A1은 각자에 맞게끔 이제 가시면 돼. 여기는 이제 뭐 상관이 없잖아? 자, 먼저 첫 번째는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3분의 2K. 그 값이 K가 되는 놈을 찾읍시다. 되니? 자,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면 3분의 K가 3분의 마이너스 4가 되므로 K값은 마이너스 4. 어이구, 이거는 절대로 될 수 없다. 그치? K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갑시다. 자, 얘는 일단 K가 1보다 커야 돼. 자,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K의 값이 어쨌든 K. 이렇게 가야 돼. 지금 A1의 값이 우리 누구라 했어? A1의 값이 K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 잠깐만. 왜 요렇게 갔어? 먼저, 잠깐만. 여기서 요렇게 와야지. 미안. 여기서 얼마야? 마이너스 K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야? 3K분의 4. 그 값이 K.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갖다 곱하시면 돼. 그래서 K제곱의 값은 3분의 4. 어차피 이거 K 양수값 나올 수 있겠네. 그치? 오케이. 요거 하나 일단 세팅 됐습니다. 지금 모든 K의 합이 얼마냐면 모든 K의 합의 제곱. K의 제곱을 구하는 거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기 옵시다. 여기다 이제 3분의 2K를 더하니까 자,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K의 값이 K가 될 거야. 자,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고 넘어오니까 3분의 K의 값이 3분의 2가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K 값은 2야. 오, 맞네. K가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K 2 맞아. 그래서 K제곱의 값은 4. 이렇게 일단 또 세팅 하나 돼 있네. 좋아. K제곱은 4. 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정리가 될 게 있어. 뭐냐면 마이너스 K분의 1을 곱해야 되지. 여기다 마이너스 K분의 1을 곱하면 3K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의 값이 K. 이렇게 가시면 돼.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양변에 얼마를 곱해? 3K를 곱합시다. 그럼 2 마이너스 2K 이퀄 3K의 제곱 됩니다. 자, 그럼 다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3K의 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2가 제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제 K가 1보다 크잖아. 근데 이거는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치? 근데 B'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니까 일단 실근은 가죠. 그래서 K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루트 7이야. 루트 7이 2점 머시기잖아. 3점 머시기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2점 머시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3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아. 안 돼. 그치?
마이너스가 돼도 안 돼. 아, 이것도 안 되는구나. 아, 여기도 안 됐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일단 3k분의 2 더하기 3분의 2k, 그 값이 k가 되는 거가 있어. 그럼 얘는 3분의 2k의 값이 3분의 k가 되셔야 돼. 그치? 그래서 얘 3분의 3분의 약분하시니까 오케이, k의 3k분의인데, 그치? k의 제곱의 값이 2. 어휴, 나오네. k값은 양수 잡으면 되니까 좋아. 또 k의 제곱의 값이 2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 잠깐만, 여기다가 마이너스 k분의 1을 곱하자. 그럼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걸 아실 거야. 그럼 얼마가 되냐면 3k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 그게 k가 될 수는 없지, 양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가셔야 돼. 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k의 값이 k가 돼. 이것도 될 수가 없다. 이미 나왔었어.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는 누가 되시냐면 마이너스 3분의 2k니까 3분의 3k분의 2, 그 값이 k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k제곱의 값이 3분의 2, 요건 가능하네. 그치? 아, 그래서 k제곱의 값이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k제곱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 3분의 4랑 3분의 2랑 더하니까 3분의 6이가 2, 에다가 2 더하고 4 더하니까 8, 요게 우리가 찾는 k제곱의 합이 됩니다. 됐죠?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었어. 다섯 개짜리밖에 없었고, 이 정도 문제는 우리가 기출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해봤던 그런 테마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만 있었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테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 과목을 선생님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공통 과목을 정리하면서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테마들을 잘 지켜면 된다. 전체적으로 지금 수능이 쉬워진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평가원에서 한 템포 딱 쉬어가자, 우리가 평가원에서 뭘 의도하고 있다라는 걸 얘네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테마를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면서 공통과목 전체적으로 쭉 오시면서 지금 대부분이 1컷이 다 90점대 위에란 말이야. 미적은 뭐 92, 그 다음에 확통은 96, 그 다음에 뭐 기하는 94에서 95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테마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공통과목에서 얼마만큼 점수를 잘 획득을 하고 선택과목에서 결국 한두 문제에서 어떻게 틀리냐 마느냐, 그리고 좀 고득점을 하시는 분들은 22번하고 21번을 과연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를 좀 정확하게 분석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 이제 10월달 모의고사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죠. 10월 15일날 아마 이제 보게 될 건데, 마지막 수능을 보기 위한 마지막 리허설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요번에 봤던 9평과 6평을 보면서, 분명 6평 난이도가 좀 어려웠단 말이지, 6평하고 9평하고 적절하게 믹스를 해서 공부를 하세요. 알았죠? 대신 저는 개인적으로 6평을 맞추면서 6평의 기준을 두고 공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아시겠죠? 9평보단 6평 쪽에 좀 맞춰서 공부하시고, 좀 더 좀 심화된 내용들, 그래프 대형 테마들, 그리고 지수로그 함수와 삼각함수가 아직 되게 고난도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은 이제 마지막 10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복습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